전국! 인사해라, 인사! 전국의 신도들이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들, 그리고 검푸른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넓은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담당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이 우렁찬 함성이 들리는 고장 충청북도 진천군을 찾아왔습니다. 진천군 하면 우선 생거진천이죠. 생거진천.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진천에서 살라 그런 얘기예요. 또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평생에 진천에 와서 안 살아보면 사람 산 맛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고장이죠. 왜 그러냐,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한번 보십시오. 천하의 명경치가 여기서 펼쳐져 있고, 그리고 또 비옥한 옥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가. 그런가 하면 또 인심이 좋지요? 네. 인심이 좋지요? 네. 빈천에서 보내드리는 전국 노래자랑 첫 번째 순서는 초대 가수입니다. 저는 이 가수 보고 정말 가수 하려고 태어난 여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트로트계의 진수 김용림 씨가 나오겠습니다. 사랑님 불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엊그제 있었던 예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주 기라성 것도 이거장 대표하는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어린 꼬마로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골고루 그렇게 노래 선곡들을 잘해가지고 나오셨어요. 한 분 한 분 모실 텐데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진천의 소중한 군민들입니다. 소중한 가족입니다. 또 이 무대의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박수와 응원으로 감싸줘야 이 무대가 더 빛나죠. 그렇죠?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진천의 숨은 진주 유지민입니다. 자기야. 자기야. 철이 들었죠.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행복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쩜 좋아, 자기가 좋아. 신 분 인사하십시오. 진천의 상남자 신동식입니다. 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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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디 가도 없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은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넓은 세상 어느 곳도 없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계속해서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송도리에서 온 춘천 닭갈비 사장 김일남 인사드립니다. 김의 등불 창동주의 숨긴 것
되리라. 아이고 박수 좀 보내주세요. 인사하시고. 천년이 미소 생과 진천 쌀 먹고 자라 튼튼한 삼공주 박재민. 박재민 박재민입니다. 아이 좋아라. 아유 그냥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 아니 근데 처음에 나와서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더라? 천년이 미소 생과 진짜 쌀을 먹고 자란 튼튼한 삼공주 박재민 박지민 박정민입니다. 아 예예 그냥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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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그러네. 네. 아이고 그러네. 그러면 여기가 요가 둘째고. 네 이거 셋째예요. 아 근데 짐작해서 그건 알았어. 여긴 몇 살? 8살이요. 8살. 여기도 진천 쌀 먹고 자라서 이렇게 건강하지? 네. 아, 그렇지 뭐. 그 뭐 귀가 닳도록 헌 얘기니까 네 그러겠지 뭐. 그리고 여기는 몇 살? 5살이요. 5살. 아유, 제일 얼굴이 즐거워 보여요, 정말.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아유. 5살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나가 누구야? 송혜 오빠야. 어? 송혜 오빠. 송혜 오빠? 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기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가서봅시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얘가 오빠니까 여기도 오빠고 여기도 오빠지, 그지? 이야, 우리 사남매가 참 건강하다. 아하, 좋다. 건강의 박수! 그러면 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응원하시는데 뭘 하나 할 거 있을까? 네, 도찐개찐이요. 어? 도찐개찐. 도찐개찐. 네. 아, 윷놀이 할 때? 아니, 아니요. 어. 뭐 개그 같은 거예요. 그래. 아직 윷놀이 할 때는 모르는구나. 윷놀이 하는 걸 개그가 했는데 그걸 모르는데요. 그래서 도찐개찐. 네. 그래? 해볼게요. 그게 어떤 거야? 가까이 와서. 옳지. 하나 둘 셋 넷 도찐 개찐 도찐 개찐 50부 100부 이거나 저거나 거기서 거기 송해 오빠 우리와 닮았다. 배가 자꾸 나오는 건 도찐 개찐 도찐 개찐. 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제 엎어지나 자뻐지나 며치나 둘러치나 변죽개가 호죽개 호죽개가 변죽개 먹으나 마나 마나 먹으나 이거지. 나하고 도친개찐이다 이거야? 네. 야 이거 참 뭐 이렇게 봐주니 지가 뭐 이 싱싱하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뭐 도친개찐 거기가 거기다 그런 얘기지 그지? 네. 그러면 이제 진천쌀 많이 먹고 네. 건강해서 네. 이 고장이 아주 복뚝이로 자라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 이 고장이 희망이요. 희망이 좋아요. 옳지. 옳지. 야, 참 보기 좋네요. 뭐 진천의 희망이고 또 요새 이제 신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저와라는 노래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혜리 씨가 불렀는데 아마 이혜리 씨가 와서 들었으면 깜짝 놀랄 뻔했어요. 자,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 두 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근데 한 분은 여러분과 가까워요. 부여가 고향이신데 기똥찬 사나이 김동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옆에 앉으신 분은 여러분들 비 내리는 호남선 아시죠? 예, 남행열차 뭐 그 밖에도 많은 노래 곡을 붙이신 분입니다. 김진용 작곡가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올 초대가 이번에 누구지? 여기서 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저 이제 개그우먼으로 들어오는 분들인데 내 직속 후배요. 정말 상쾌, 통쾌, 명쾌 윙크가 나오겠습니다. 봉자반대. 황금이라지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금이야 노래자랑 진천군 편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내 생애 봄날이 오늘 왔습니다. 예, 이용주입니다. 예. 아유, 뭐 남자끼리 봐. 그냥 나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럼 되지 뭐 꽃은 또 뭘 가져와가지고 그래. 요걸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나 주려고 가져온 게 아니야? 어? 이 진천의 명물 이 장미로 제가 오늘 이 고백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놔주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신기한 사람. 아유 참. 아 진천의 장미 유명한 것도 한 송아리 더 가지고 나와서 나 하나 주면 안 되나? 이유. 알았어 알았어. 그럼 무엇에 쓰려고 그러셨어? 제가 사실 저를 인연이나 네. 뒷바라지 해주고 저를 생각해주는 네. 한 여자한테 바치고 싶습니다. 아 여자분에게?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글로 가야지. 내가 또 그거 내가 받으면 되나? 여기 오셨어요? 아 지금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 계세요? 올라오세요. 일단, 어디 계십니까? 일단 이름 듣고 놀라지 마세요. 네네. 향수가! 아이고 야 아이고 어 막 그렇게 부르게 됐네. 이러세요. 나란히 서십시오. 예. 아 2년여 동안에 네. 뭐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예. 이제 꽃 가지고 나오신 분에게 참 헌신 봉사하는 네. 뭐 앞으로의 신부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예. 정말 잘 생각했어요. 예. 우리 노래자랑이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증인입니다. 네. 또 축하 얘기고 네. 예, 시작하세요. 자. 사랑하는 향수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할게. 앞으로 우리 힘 합쳐서 잘 살아보자. 나와 결혼해 주겠니? 아이고 야 뭐네 아이고 뭐 또 있나 봐. 반지가 나왔습니다. 야 그렇지. 그래서 또 도리를 다 해야 아내로서 또 남편을 섬기지. 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는 박수죠.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해주죠. 자 그러면 오늘 축가겸에서 무슨 노래 한번 부르려고? 내 생의 봄날은 간다. 아 좋습니다. 딱 맞는 노래 박수 주세요. 자 외출방에 세상처럼 누벼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면 서러움에 눈물이 나. 비겁하다 인사하세요. 진천의 이쁜 딸 신주아입니다. 누구 없어?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대답해 주야. 네,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덕산에서 온 둥글둥글 수박 같은 여자 성준영입니다. 이적선. 인사하세요. 자, 진천에 놀 줄 아는 남자, 뚱뚱하지만 섹시한 남자, 섹시 뚱대기 엄태식입니다. 무조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끈끈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애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먼저 노래들랑 많이 보셨죠? 예, 자주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애청하시고 계시는구나. 뭐 저도 노래들랑 가는 데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납니다만은 이런 머리 하시는 분들 또 처음이야 오늘. 예, 네, 여기 저 그 무슨 머리라고 할까요? 예, 저 상투 머리라고 할까요? 예, 아유, 예, 이거. 아, 그렇네. 참 날카로워요 그때는. 감사합니다. 네, 근데 평소에도 이 머리를 하고 다니세요? 예, 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또 네. 몸매와 안 맞게 지금 살이 많이 쪘지만 해병대를 나왔는데요. 네. 그때부터 제가 이 머리를 계속 고집해서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해병대 복무하고 제대하셨군요. 예, 예. 아, 그러니까 해병대 내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서 내가 못 봤나 봐. 아니, 근데 일어 나오세요. 예, 예. 뭐 정말 복장으로 또 뭐 이제 아까는 거 아주 제 세 자매가 나와서 재미있게 이제 아이 좀 알아 부르고 들어갔는데 뭐 분장으로부터 의상으로부터 아주 열렬하게 성의들을 베풀어요. 그 제들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뭐 사연이 있으세요? 예, 사실은 저희 네.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 예, 그 내용이 어떤 건데요? 예, 저 아버지가 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지고 계십니다. 아, 네, 네. 이제 네. 평소에 정우 노래자랑을 항상 이제 애청하시고 시청하시는데, 네.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요.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아버지 시력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저 아들이 쓰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전국 노래에 나와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어서 효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럼 뭐 무슨 사연이 있으시겠죠. 근데 아버님이 그 당뇨라고 합병증이 오는 건 아주 안 좋단 말이죠. 예. 근데 시력이 점점 나빠지시는군. 예, 예. 그러니까 제일 전국 노래자랑을 좋아하는 아버님인데 이 프로에 나와서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아버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래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예, 예. 아, 참 고맙습니다. 뭐 아까 그 머리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봤는데 이상할 거 다 취소합니다. 그러면 저기 아버님이 지금도 보시고 계실 텐데. 그죠? 네, 아, 예, 아버님한테 이제 한 말씀 예. 하십시오. 영상 편지도 좋고. 예. 예. 자, 아버지. 저 용기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십니다, 아버지. 평소에 제가 좀 잘해 드리고 속 안 썩였으면은 아버지가 이제 괜찮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랑 추억거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사람은 꼭 후회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아버지랑 좋은 추억 만들고요. 아버지가 좀 안 보이다 보니까 많이 자신감도 떨어지시고 밖을 잘 안 나오세요. 아버지 항상 옆에 이 든든한 큰아들 있으니까 아버지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저 큰아들 처음으로 한번 불러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고마운 말씀이에요. 예,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예, 어쨌든 지금 맹세하고 처음으로 사랑합니다 하셨으니까 예. 그까지 뭐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라는 게 기분이 좋으면 또 회복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저 간절히 마음으로 바라기 예,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뭐 처음에 이분이 나왔을 땐 뭐 아이고 한국의 마이클 잭슨 이러고 뭐 박수 많이 받았죠. 요새 정말 열심히 노래를 더 합니다. 소명군이 나오겠습니다. 안녕들 하세요.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세요. 안녕들 하세요. 그동안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시끄러운 세상살이 어지러운 세상살이 머리 지진 하신 건 알겠죠. 없을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저 아우성길
계십니까? 안녕들 하세요. 안녕들 하세요. 그동안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시끄러운 세상살이, 안녕들 하십니까? 어지러운 세상살이, 안녕들 하십니까? 가슴 쑥덩이란 건 아니겠죠.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까? 나 차이를 올게. 그렇게 살아가려 했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아이고, 연 좀 뭐 그냥 한 차가 나온다, 한 차가. 예, 인사하세요. 우리 노래 자랑, 우리 같이 모여 신나게 노래해. 진천의 섹시한 엉덩이를 가진 남자 이영동입니다. 아유, 그래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런 형이 응대도 나도 처음 보네요, 사실은. 아니, 근데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 아, 제가 네? 예. 예전에 이제 송혜 선생님께서 꽃을 받으려다가 못 받으셨잖아요. 아, 아까 장미? 예, 예. 그래서 서운해 예. 하실까봐 제가 장미꽃 한 송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거 참. 뭐 이렇게 알심이 있을까 그래. 그 장미꽃 한 송이 또 외로울까봐 노란꽃 한 송이가 옆에 또 이렇게 탁 붙어있네요. 이게 저 진천 군민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저기 저 음악 거치려고 수고하시는데 뭐 저분이 가져온 걸 또 나 혼자 가지면 여기서 또 그럴 것 같아서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네, 네. 뭐 노래자랑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신재동 씨가 지도하는 노래자랑 악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아이고, 맞다. 좀 섭섭해서 혼났다고 아까. 뭐 아, 그래서 저 꽃도 네. 보통 꽃이 아닙니다. 네네. 이 진천에서 나는 특산물 중에 하나. 아. 향기도 아주 진하고 네네. 이 핀꽃 모양도 정말 이뻐가지고 아, 이쁘죠. 소문이 네. 아주 자자한 꽃입니다. 제가. 아유 그래요. 아 정말 귀한 꽃 받아서 또 저도 또 생색을 좀 냈지. 예. 아유 또 아름다운 수박. 예, 그렇죠. 야. 이제 요즘 찌는 듯한 더위에 이제 수분도 많고 네. 야삭아삭한 식감이 아주 일품인 이 오이. 오이. 야. 그리고 충청도의 자랑. 덕산 수박. 수박. 이렇게 제가 예. 준비해 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이렇게 놓고 설명만 할 거야? 먹어보지 못해? 먹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오이가 여, 네. 참숯 오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일단 한번 먹어봐야 알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잘라드려 보겠습니다. 네, 뭐 뭔가 다 먹어봐야지 알죠. 아 그래요. 아, 이 꽃이 아직 붙어 있네. 아주 싱싱하다는 뜻이죠. 예예. 예. 어때요? 아삭아삭하죠? 그건 그러고 저 이분은 맨날 이렇게 올라와서 왔다 갔다 수고만 하고 뭐 얻어먹는 게 없어. 에, 가져가요. 가만히 있어. 멋있다. 이렇게 해놔야
요담에 이런 거 잘 잡아주거든. 그렇죠? 예, 그래요. 참네.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유명한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가만, 제가 가만. 네. 마지막으로. 네. 아이고. 아이고, 야, 힘든데 뭐. 이 특산물들을 우리 송혜 선생님 아주 더 건강해지시고 더 젊어지시라고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예. 원, 저런, 참네, 원. 아이고. 야, 상현아. 먹어라, 빨리 챙겨라, 빨리 챙겨. 아이고. 이것도 잘라도 눈 많이 띄는데 보면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 어, 옳죠, 옳죠. 이 근력에서 일단 나왔던 건 일로 가야 되거든. 아시겠지?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나누어도 풍요로운 고장이 진천입니다. 노래 보시게. 노래 빈깡통입니다. 빈깡통. 예. 다 돌려주고 저는 빈깡통이네. 빈깡통 부릅니다. 마음은 부자 빈깡통이 나가신다 돈 없으면 어때서 모자라면 어때서 나를 놀리지 마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걱정도 없는 마음은 부자랍니다. 아, 잘 부르셨습니다. 다음 여자분 인사하세요. 음악에 편식이 없는 진천 음악의 지킴이 주현경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는 사람이 알게 되었지 알게 되었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진천 슈퍼스타 서은혜입니다.
나를 외치다 부릅니다. 좋습니다. 인사하세요. 그대여 변치 마오. 이내 마음 변치 않을 테니. 님과 함께라면 반딧불 초가집도 마다하지 않는 진천의 남진. 올해는 꼭 장가가고 싶은 남자 김종수입니다. 그대여 변치 마오.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대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수많은 세월이 흐른 나에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잘 들어보셨습니다. 노래 아주 선곡도를 잘 들어오셨어요. 전국 노래자랑 충청북도 진천군 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과 만나는 초대 가수입니다. 뭐 저는 노래자랑 진행할 적마다 이렇게 심사석을 보면은 꼭 그분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볼 수가 없군요. 우리 대한민국 가요계에 많은 공로를 남기고 노래자랑의 심사를 참 오래 보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셨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저희들이 아쉬움을 많이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도 말씀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앞으로 많이 만나주십사 하는 작곡가 신대성님의 미망인 되시는 분입니다. 노래 곡목은 스톱하지 마 내 사랑. 얼마나 참 그리운 얘기입니까? 스톱하지 마 내 사랑. 노래 부르실 분은 이소희 님입니다. 고인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사다리야 사다리 뭐 기별밖에 그렇게 말해놓은 걸 멈추려 하나 내 사랑 스톱하지 마 분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네.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최선희입니다. 네. 아주 인사 화끈하게 오셨는데 어깨에 두르신 게 뭐 내 사랑을 찾습니다. 아, 네 오빠. 네, 네 무슨 얘기야? 신랑감 좀 찾아주세요. 신랑감 찾으러 나오셨어요? 네. 네. 아유, 그래 아직 시집 안 가셨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 네. 한번 갔다 오셨다고? 네. 아주 확실한 분인가만 그래. 아, 실패를 네. 해가지고요. 신랑감을 찾으러 나왔는데 제가 한번 안 가셨냐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왔대요. 이 나이에 안 갔다면은. 아, 그럼 뭐냐면 경험이 네. 좋죠, 좋죠. 그러면은 본인의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아, 저요. 네. 저는 살림자라고. 음식자라고. 음식자라고. 생활력 강하고. 생활력 강하고. 네. 네, 인물도 인물 좋으시고 얼굴은 이렇고요. 네. 네, 마음에 드시는 분 진천 군청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노래자랑 담당 앞으로 하나 아실 것은 한번 갔다 오셨대. 그 얘기는 나중에 하려면 오지 말어. 그죠? 노래는 무슨 노래 하시게? 아, 노래는 네. 더 늦기 전에. 예. 아, 더 늦기 네. 전에. 네. 여기는 괜찮아요. 한번 갔다 오셨으니까. 네. 근데 새 신랑 되실 분은 더 늦기 전에 와야 돼. 네. 아시겠죠? 더 늦기 전에 불러드립니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영혼을 불태우 그런 사랑 해보고 싶다 때론 시린 아픔도 때론 시린 눈물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 나는 그 순간
고맙습니다. 아이고 남자분 또 인사하세요. 신천의 노장 가수 박영섭입니다. 짝사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진짜 있는 여자 송이입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우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우지 마라 제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다 잘 박수 한번 치십시오. 다 잘 불렀습니다. 네,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심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또 초대 가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가요계 1등 신사 선운도 씨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집단의 사랑 박수. 이 마음 추억에 젖은 채 이 거리를 걸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 그 세월 돌아올 수 없는 그 여자
진천군 편. 아, 오늘 이 무대를 빛내주신 분들이 전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과 발표에 앞서서 이 무대를 즐겁게 해주신 출연자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박수를 우선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멋졌습니다. 네. 자, 오늘의 입상자를 발표해드립니다. 인기 뽑혔습니다. 네, 먼저 아이 좋아라 불러주신 박재민 외 두 분 네, 자매가 상을 탔습니다. 아이고 윙크가 또 이렇게 메달 걸어 내리고 예예예. 아이고 그래 고마워요. 자, 인기상 두 번째 팀. 네, 있는 거 다 털어주고 빈 깡통이 돼버렸습니다. 빈 깡통 이영동님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소희 님이 상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두 팀. 아유, 상이 많이 나왔네요. 네, 먼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주현경. 네, 소명 씨가 또 이제 메달을 걸어드리고 네, 기념품 등정했습니다. 다음 장려상 두 번째 분. 이력서 불러주신 송주경 씨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심사보신하고 애쓰셨는데 김동찬 작사가님이 상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참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님의 등불 불러주신 김일남 씨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서울도 씨가 또 이렇게 상을 가정하게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상을 주실 분 유영훈 군수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수상. 네, 누구 없소 불러주신 신주아. 네, 입상자 여러분들 정말로 축하합니다.
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응원을 해주신 진천 군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진천군 편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참좋은은행, IBK 기업은행, 스마트금고, 장수돌침대, 바이네르,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스피루리나, 태화고무장갑, 실감농산 얼음참 물냉이, 흑표 산소침대, 국민건강백세 미건의류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사람 거기 없어.